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예, 양영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양영일 선생님 대형 차를 끌고 이렇게 일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많이 여기저기 그 건설하는 현장을 많이 보잖아요.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나? 어떤 분이 북한의 건설 수준 어떻게 건설하는가 이걸 좀 알고 싶다고 질문을 1년 전에 올렸는데 내가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드리거든. 공업단지, 네. 주거지단지, 네. 여기서는 택지건설이었는데. 네. 택지건설. 네. 네. 이게 뭐 화물차 하다 보니까 뭐 공업단지 건설한 데도 다니고 화물을 싣고 이 주거지단지 건설한 데도 싣고 나가보면 북한하고는 비교하려도 안 돼. 비교가 안 돼. 이거는 건설 자체 장비나 그다음에 설계 도면 그 건설하는 방식이 한 100년 이상 떨어졌어요. 그럼 북한부터 실례를 들어봅시다. 북한부터 들어봅시다. 북한은 건설을 얻은 시기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거기서 기관사를 했잖아. 기관사. 나는 뭐 공장 군의 기관사를 했지만은 그 뭐 그래 자격증은 다 있는 거야.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북한도 건설 사업소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예. 뭐 도시 건설 사업소라는 게 있어요. 예. 도시, 군은 다 있어요. 건설 사업소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어요. 도시 건설 사업소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설계를 하고 도시 설계 사업소가 따로 있고 도시 건설 사업소가 따로 있는데 이 도시 건설 사업에 다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류를 나눴어요. 도행정위원회, 시행정위원회 소속일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공장단지 건설하는 건 뭐 못 봤고 주택 건설 거 무슨 뭐 강하천 거 뚝 쌓는 거 그다 도시 건설 사업소에서 나와 물론이지. 거기서 하거든. 그런데 그 가설 한다는 건 일본 아들 그 해능 하수망 그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야. 그 정비도 제대로 못해. 그 뭐 홍수나고 뭐 그 자연 피해 났을 때 그 재정비하는 사업 그 수준이요. 건설 사업사라는 게 뭐냐면 이 만약 김일설에 뭐 어둠의 지역에 가서 뭐 현지지도 하잖아. 그러면 여기 뭐 주택이 많이 안 보이는데 주택 건설 좀 하세요. 공급하라 그러면 건설 사업사가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거기 공장 기업소에다 그거 설계를 내리보내요. 건설 인력이 짓는 게 아니라 그 설계 도면을 공장에 넘기고. 장비가 없으니까. 장비가 없고 인력도 없지.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뭐 백동을 해라 그랬잖아 김일성이가. 그러면 그 백동에 대한 설계를 해줘.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 밑에 지하 하수방 시설을 다 꾸려놓고 해야 되는데 김일성한테 보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부터 먼저 이렇게 다 지어놓고 그 후에 이거 하수방을 깔지. 깐다 말이야. 집을 재놓고 이를 꼭 그런다 말이야. 근데 그것도 일반들 30년대 건설 수준도 아니고 그 구한말 시기에 그 초가집이나 짓던 그런 시기요. 그 수준이요 북한이. 내가 있을 때는. 지금도 같이 김일성 족속의 국가적인 통일거리, 광복거리, 뭐 무슨 곽자거리 이렇게 국가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 외에는 다 그렇게 하지. 근데 그것도 건설 전문가가 지하 그거 설계대로 딱 짓잖아. 근데 공장 기업소 노동자 그 사원들 동원해서 짓는다는 게 그거 뭐 옳게 짓겠어? 택도 없지. 택도 없지. 그 전문가가 다 아닌데. 그 할당량을 줘서 어느 직장은 몇 덩 지르고 무슨 직장은 또 몇 덩 지라. 짓고. 이렇게 할당을 주는데. 일하고 끝나고 계속 2시간, 3시간씩 일하고 집에 가고 그래. 그거 보고 사회노동이라 그러잖아. 사회노동이라 그러지. 이게 북한입니다. 이게 북한 사람들이 그 건설 방식이야. 방식. 그리고 평양시는 그 건설업체가 공병국 아니야, 공병국. 그거는 수령이 딱 지고 있는 인력부대거든. 그건 건설 노예들이거든. 공병국, 무슨 돌격대, 무슨 이런 것들 딱 지고 있는데. 그건 수령만이 움직일 수 있어, 이것들은. 이것들이 무슨 뭐 대기념비적 건축물. 그거는 수령이 지시하지 않고는 건설에 동원 못 시키거든. 수령이 자기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때만이 딱 나가거든. 우리 출판사가 그 저게 주체사상 딱 옆에 있고 우리 출판사하고 담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인민무력부 건물관리소였거든. 근데 우리 출판사 어떻게 진지 제소를 올려보냈어. 국방광을 통해서 기자들이 집이 없어서 저기 출퇴근 시간이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집을 지시오. 어디다 어떻게 지시오. 요 방침이 하나 달라닥 내려오면 그
방치 많아갖고 그때부터 우리 출판사 그 상무들이 조직돼요. 건설 책임자 상무 다 기자들이요. 노동자들하고 그것들이 들고 다니면서 도시 설계요 뭐요 다 들고 다니고 거기서 설계 도면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 그것도 뭐 지령을 받거든. 시민트 올메 철근 얼마 이거 다 받는 거 지령서는 여는데 받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또, 많아서 얘는 그럼 또 뇌물주야지. 종이 정치를 하니까 지령서 정치를 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글쓰다 앉아있던 기자도 저 강천지 강서에 사돈이 팔친이 있다면 너 나오라 하루아침에 자제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 너 나오라 너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너 집 지금 한 칸짜리 쓰고 사지 너 여기 강제만 포장해주면 두 칸짜리 줄게 하고 계약을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걔는 그때부터 그래서 강천지 강서 그 합숙에 가 살아 철근 한 장이라도 끌어오겠다고 또 시멘트 하면 만포 시멘트 어둠에 뭐든 조카가 있다면 너 나오라 지령서를 들려갖고 출판사 기자 정호원들이 술 담배 계속 뭐다 대면서 거기 가서 끌어오거든. 야 그렇게 집을 짓잖아. 그렇지 국가 시스템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그 들어오지 않으면 시멘트 흙 벼찍 이거를 내서 끌어다 놓고 토피를 주고 온 출판사 마당이 토피천지요. 그렇지. 그 선선선동 편집부는 토피 찍은 거 여기다 넣으시오. 어머는 편집부는 여기다 넣으시오. 너희 재간 직장은 여기다 넣으시오. 이렇게 다 돼 있거든. 온 출판사 구 주변까지 토피 찍어서 햇볕에 말려야 되니까. 토피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만한 거. 그렇지. 그거 한 20kg씩 나올걸? 그 집하고 우리 출판사 청사를 우리 기자들이 메고 다니면서 다 얼리 싼 거요. 근데 마지막에 청사 찍고 이렇게 개통식 하잖아. 그것도 중앙에서 내려와. 김정일이가 해준 거는 종이 쪽지 승인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등짐으로 그 다 졌거든 청사하고 집. 위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현대적인 건물을 지어주시고 아 그 새끼 지어준 것도 아닌데 아 이제 충성으로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 결의로 떠다져요. 그렇지. 그 행사 방식 아니야 그게. 행사 방식이요. 우리가 진짜 피땀 흘려 5-6년 동안 재놓고도 그, 재놓고도 그 김수현이 해줬다 그지 수용의 배려로 받았다고 이런 낡은 거 국가가 북한이요. 그렇지. 근데 정말 재미난 게 그렇게 오르까꾸로 그릇따오식으로 국가 프로젝트 10%라 보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런 식으로 건설을 다 하거든. 물론 지금 평양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다르지만은 그렇게 짓다니까 우리 출판사 총사는 물론 우리 출판사 기자들이 진집 계단 숫자가 다 달라. 하나는 6개 올라가면 7개 올라가면 또 5개 뭐 다 달라. 그건 이제 토끼 목수들이 다 한 거거든. 북한의 절대 다수 아파트들은 겨울에는 성게가 반짝반짝하게 다 들어와. 이게 내장재가 하나도 단열재가 그래.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도 안 올라와. 북한은 이 구한말 시대 건설 수준 정도고 이 남한은 내가 댕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건 정말 내가 사람이라면 저절로 애국심이 나오게 돼 있더라고. 우선 첫째 주거지 건설할 때 환경 능력 평가를 다 봐요. 다 보고 이거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지역에 생각하고 다 손방지 벽을 다 해놓고 짓는다 말이야. 우선 첫째 할 때 도로, 그 편의 시설, 그러면 지하 하수도망을 다 깔아놓고 지하 조심망도 다 깔아놓은 다음에 건물을 올린다 말이야. 올리지. 이걸 딱 봤을 때 내가 야 이거 진짜 이 건설 시스템도 말세 국민을 그렇지. 철저히 생각하고 주택 건설을 하느라. 그러니까 이걸 주택 하나 짓고 공장 하나 짓어도 얼마나 법이 많아. 이거는. 뭐라 법이. 법이 보통 아니잖아. 법에 저촉이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자, 이 나라를 무조건 내가 지켜야 되고 이 애국심이 저절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국민 편의가 첫째인 마땅한 나라고 북한은 내가 그러잖아. 가정집은 너희들이 숙소요. 그렇지. 그 집 짓다가도 언제든지 빼앗고 절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막 그러잖아. 지는 돈 내고 샀다 그래도 돈 내고 샀다는 증서가 하나도 없어. 북한이 어디에 돈 내고 없지. 샀다는 증서가 있을 수가 없지. 있을 이거는. 수가 없지. 그 돈 내고 샀으니 내 거다 하는 재산권을 보여주면 문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북한은 그 아파트 입주할 때 입사증 하나 딸랑 내주잖아. 아무개가 사용한다. 그러고 사용한다. 호가증이지. 그게 말 자체가 입사증 아니야. 그럼 내가 무엇에 감동됐나면 처음에 내가 화물차를 끌고 가는데 건설 현장에 들어갔어. 물건을 싣고. 그 건설장 그 들어가는 게이트가 있어. 나오는 게이트 따로 있고. 아 근데 나오려고 했는데 좀 그 나오는 게이트를 딱 빠져나갔는데 아, 경비를 안에 약간 물어. 아, 그 아저씨가 자꾸 호각 불면 세라를 들어왔어요. 처음에 아 이거 왜 이나 섰어 그랬는데 아저씨 그냥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예. 어 왜요 이거 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저씨 그거 뭐 신발을 일로 씻고 나와야지요. 어? 난 처음에 멍 때렸다고 신발 신도 내가 이 신발을 왜 씻어?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그 운전관에서 내려서 무슨 신발을 신는다는 거예요 아저씨 그러니까 씻는다. 아니 그 바퀴를 씻고 나와야지 어 아저씨. 그 바퀴를 어떻게 씻어요? 아니 빠꾸 하세요 빠꾸. 그래서 보니까 이 씻는 장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건널장에 나가 훅 그 바퀴에 훅을 묻잖아. 진탕도 묻고. 그걸 끌고 나올까봐. 그걸 끌고 나올까봐. 이게 안 씻고 나와서 이거 훅을 거기다 묻게 되면 씻은 것들이라도 건설 중지된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렇지. 그래 내가 깜짝 놀랐다. 이야, 이거 이렇게 철저하구나. 그 온도로에 그 흙탕물 나면 먼지 일어나니까 그 환경이 오염된다고. 차를 다 청소해야 나와. 건설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그 바퀴 씻어야 돼. 깨끗이 씻어야 돼. 바퀴는 이런 데는 안 해도 그 흙 묻었던 거 싹 털어내고야. 원 도로에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건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그 어디 그 뭐야? 이거 신고지 간다 말이야 국민들이. 우리 신고 들어가지. 아, 이거 왜 우리한테 불편을 주며 건설하는가? 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건 언제? 우리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은 거기서 언제 국민에 대한 대우를 받아봤어? 못 받아봤지. 에? 그러니까 그걸 딱 느끼는 순간에 야 이거 보면 저절로 애국심이 나오는 나라로구나 하는 걸 내가 그 하나에서도 그 하나에서도 느꼈지. 나는 언제 애국심이 정말 나오는지 알아요? 나는 북한에서 살 때 아까 너희들이 숙소라 그랬잖아. 뭐 배정받던 뭐 선물 받아도 걔가 조금 뺏어 집도. 그런데 모든 북한의 어느 평양시 난 중구역 대동문동에서 중심구역에 살았는데도 정자 하나 없고 의자 하나 없고 나무 한 대 없어.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국가용구 임대주택을 배정받고 나가서 중앙당 간부들 주택단지보다 백배 천배 아름답더라고. 모든 나무들이 그 아파트들 다 둘러싸이고 정자 있지. 공원 있잖아 또. 공원 있지. 애들 미끄럼틀 있지. 그네 있지. 다 포장돼 있지. 야 내가 5월달에 들어갈 때 그 용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 목련인지 목단 나무가 하얀 꽃 펼칠 텐데 천상에 온 줄 알았어. 북한에서는 그런 거 볼 상상도 못 하잖아. 김일성의 연구실에 가면 있잖아. 연구실. 거기 나 김일성이 백건 묻었다는 망경대 생각 같은 데나 있지. 일반 백성 주택의 어둠에 그런 장면이 있어. 없지. 그런 그림이 그림 자체가 상상도 못 하지. 김일성, 김정일이 왔다 갔다 하고 사는 데나 있지? 우리는 노예니까 그것도 다 안 해준 거예요. 그렇지. 그것만 봐도 너무 감사해, 여기는. 그러니까 정말 애국심이 절로 생기지. 우리 여기 장례네도 여기 수도관 넣는다고 쭉쭉쭉 다 한 걸 끝나자마자 물 차가지고 쫙 다 씻고 빗자루지까지 쫙 하고 끝내놓더라고, 공사를. 그렇게 깨끗이 해. 그렇게 깨끗이. 또 공사할 때 여기는 국민을 위한 모든 걸 한다는 걸 느끼는 건 뭔지 알아요? 여기는 무슨 공사하면 홍영에 불편을 주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는데 통행을 불편을 줄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여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여기다 전화하라. 대형으로 다 붙여놓잖아. 북한은 그 딱 없어. 김일성도 생각 못해요 그 땅은.
그저 사람들이 뭐 그와 더 떨어지는 돌탕에 맞아 죽어도 죽었구나. 그 끝이요. 그 끝이 이거 뭐, 어디 그렇다 뭐 주는 것도 없어. 신수하는 기관도 없잖아. 신수하는 기관도 없고 그놈의 그저 공사를 안전성을 보장 안 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돌 맞아 죽었다. 책임지는 것도 없어. 북한 몰라. 북한에 무슨 안전 담당 책임자라는 거 있나? 노동 안전 책임자는 하나씩 있는데. 그 사람들 뭐 그래 있게 있지 있잖아 노동안전원이 있잖아 그건 안, 보위원이 아니고 공장마다 노동안전 책임진 사람은 다 있지만 할 일이 없어 노동안전 그저 말로만 해 그래, 말로만 했지 말로만 하고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건설하는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서리 소문 없이 기계 몇 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입주한대 어느 날 개통돼. 어느 날 또 공장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출근해. 그거 우리가 모르지.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맨땅 공장주라면 공장하고 대동강 뚝 쌓으라면 거기 밀어나가고 창광거리 어두거리 건설 나가라면 금요로는 맨날 그거 다 우리가 백성이 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공사한다. 북한 주민을 동원됐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지만은 여긴 몰라. 모르지. 전문 기업자들이 네. 다 소음 방지요. 소리 소문 없이 한다고. 떨어질 걸 다 방지해서 그 네. 안전 장치를 다 하면서 올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날 뭘 가리고 짓던 것 같은데 쭉 뺏겨놓으면 훌륭한 아파트가 딱 서 있어. 그럼. 북한이 너희들이 합숙이라는 뜻이 또 어떤 데인가. 집을 지어놓지? 야, 그 개새끼들이요. 그 다음에는 뾰다구만 떡 세워놓고 안에 미장 꾸리고 이거지. 그거 안 하겠고는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이다 입사증 뚝 죽은 본인이다 꾸려야 돼. 그렇지. 맞아. 시멘트 매날고 여기 저기 고이고. 그 일반 그 백성들한테 그 공급하는 아파트. 다 그렇게 하잖아. 다 그렇게 하고 간부 새끼들은 다 꾸려놓고. 아, 간부 새끼들 말고 다. 범 일반적인 주민용 거주지를 말합니다. 그거 다요. 수도 꼭지도 없어요. 수도가 하나 똥 나있으면 꼭지도 다 우리가 구해다 깨놔야 돼. 아파트 창문에 유리도 없어. 그거 우리가 다 깨워야 돼. 그건 건설 방식이 공산당이 공통된 방식이요. 내가 중국에 가보니까 우리 그 친척놈들 아파트 샀다잖아요. 가봤어. 가보니까 삐다구만 세워놨어. 창문은 달아놨더라. 몇 톤 넣어놔주나? 몇 톤 준다고. 그 가보면 이 난방도 다 안 돼 있고 제가 다 해야 돼. 제가 다 해야 돼. 손만 나와 있어. 손만 나와 있고 수도꼭지 달아놨더라고. 난방도 이거 관만 연결해놓고 없어. 이 관만 연결해놓고. 그 제가 집을 사서 제가 다 그거 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집 짓고 배정해버리면 폭동 일어날 거야. 폭동 일어나지. 큰일 나지. 언론에다 그 큰 이슈가 돼서 그러면 건설사 망해요. 그래도 80년대 중반까지는 얼추 바닥 미장은 했었어요. 그러나 대배지요 뭐요. 다 본인이 합니다. 막 국가가 달아준 문짝은 2년 지나면 떼버려야 돼요. 마른 나무를 갖다 문짝을 달아놔야 되는데 젖은 나무를 만들어놔서 문이 꼬이지. 문이 꼬이고 문이 이렇게도 꼬이고 이렇게도 꼬여. 꼬러. 문을 하면 마지막 문이 쪼개지도록 차도 문이 안 닦여. 맞아. 그게 문수골이요. 그래요? 평양도 그랬어? 평양도 그랬어. 그거 똑같네 뭐. 똑같아. 지금 최근에 들어온 탈북민들 말이하면 지금도 똑같답니다. 부지만 또 꺼지고 찝찝하고 자기네가 다 안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거 지어놓으면 뼈다구만 떡 써있는데 집을 배정해버린대. 놈을. 다 자기네가 하니까 여기 3일 전에 왔던 북한의 저게 그 독재기관에 있었던 당신은 법관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대. 어쨌든 독재 기간에 있었던 사람 집을 하나 받았는데 뼈다구만 서서 줘가지고 더듬어서 가기 전에 안전부 구류장 같은 데 있는 데 있잖아. 그 구류장 그저 장례 정치 책임자 나 이렇게 했는데 재수 몇 명 좀 데리고 나가서 쓰면 안 되겠나. 일반 사람 갖다 쓰면 돈을 줘야 되니까. 재수 그래서 밤마다 재수들 끌고 나가서 그 집을 다 만들었대. 이게 북한이요. 그 공산당은 자, 그렇게 신통이 똑같아요. 난 그 중국은 조금 난 줄 알았어요. 아빠도 고충 재놓고 물을 올려보내지 않아서 북새거리 곧짝에 우리
내 밑에 여동생이 집을 받았거든. 18층이지 26층이지 받았어. 승강기는 있겠지. 승강기는 그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딱 돌리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고 퇴근해. 그것도 전교 들어오는 경우. 그 우리 동생은 다가서서 애 찾아가지고 그 긴 그걸 22층. 애를 얻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며 계속 올라가서 우리 조카가 있지. 말 제일 먼저 땡긴 뭔지 알아요? 아이고 죽겠다 했어. 극하고서 엄마가 자기 없고 계단에 올라갈 때 뒤에서 엄마하고 똑같이 보조 맞춰서 옆에 내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 엄마를 그렇게 뒤로 열심히 올라간대. 이야 이거 참 어디에 그 어둠에 그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지.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 있다 나니까 힘 있는 놈들은 밑에 받고 힘 없다 나니까 위에 받았어요. 그렇지. 주변 구역에서 배추 메구들한 밑에서 파는데도 저거 진짜 딱 사야 되는데 내려오는 게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내려간대. 그래서 그 북한에서 그 뜨문이 난 뭐 평양은 못 가봤지만 그 구성 같은 데 가보면 아파트 7층인가 8층밖에 안 됐으니까 그 지방에 그 밑에서 끌어올리고 밧줄로 이렇게 돌에라 매겠고 맞아. 베란다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더라고. 그래서 야 저건 뭐 저 무슨 작업하는 거 아니대. 지금 평양이지 평양 베란다들이지 돌에라가 다 있대. 그거를 검열하면 치운대. 아파트 외관 미관이 어떻고 저쩌고 치운대. 그리고 뭐 필요할 때 또 설치한대. 이제 머리들이 다 깨서 든든하게 해서 돌에라 박겠죠. 이거에서 이렇게 다 올린다 그러더라고. 나 구석 가서 난 그렇게 올린 걸 봤어. 지금 평양이 그렇대. 그 탄도 그 구멍탄도 그렇게 올리더라고. 구멍탄 다 그렇게 올리고 돌에라를 어디서 구해서 한 집에 하나씩 다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 베란다 있는 집은. 외국 기자들이 80년대 말에 들어와가지고 아파트들 뭐 13차 때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아파트 앞에는 빈가다인데 뒤에 가면 완전 시멘트 그대로요. 외장재가 하나도 안 붙여놔서 당신들은 왜 앞에만 이렇게 타일을 붙이고 멋지게 해놓고 뒤에는 왜 아직 이렇게 만들어놨나 그렇게 물어봤대. 그러니까 그 답변하는 사람이 가관이지. 당신네는 앞에 눈욕 타임이고 뒤에 눈욕 타임이야오? 뭐 이렇게 물어봤다. 아주 그래도 지혜롭다 야 그렇게 대답을. 그래서 말장난치는 거 그래서라도 수령을 욕 안 먹이겠다고. 그래서 우리 자제가 없어서 그렇다. 우리 원래는 이렇게 집 짓는 방식이다. 그렇게도 말 못하잖아요. 이거 기자 보고 너네는 앞에다 눈욕 타임이고 뒤에다 눈욕 타임이는가 양복 입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꼼짝 못했다 그러는데 외국인이 꼼짝 못할 게 뭐였어? 오죽을 없어서 입 다물고 있었지. 입 다물고 있었겠지. 그 저도 이제 아까 양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와서 이 모든 자국 깨나서 몇 년 지나보면 굳진한 도로가 나 있고 집이 쫙 서 있고 어느 집에 들어가도 진짜 자기가 필요한 물건만 딱 갖고 들어오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임대 아파트든 전세든 무슨 세든 북한은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 이거 우리 북한을 깨끗이 겪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면 보는 것마다 그야말로 애국심이 절로 생깁니다. 이거는 진심입니다. 지옥을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김일성 족속 따위에 대한민국이 대통령 욕하고 막 대한민국 깔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놈들은 원래 저래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진심으로 젖먹던 별까지 다 올라옵니다. 걷지도 않은 놈들이 대한민국이다 되고 그렇게 까불 때는 너무 악이 나서 안 그래요? 그것은 저렇게 살면서 우리 보고 욕을 한다고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가 묻다가 구격이지. 목매 달린 게가 대한민국 젊은 개를 지금 늦발도 죽겠다고 지금 욕지거리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 건설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겪은 걸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이 자유화된 다음에 저 땅에서 써먹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하고 땅밖에 없습니다. 다 허물어야 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건물이 있어? 없어. 좀 잘 지어놓은 거는 주소경유 뭐 이건 폭파해버려야 돼. 주제 세상 다 없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지. 뭐 있는 땅이라는 게 그 김일세 특각 정치 좋은 데는 다 김일세 특각 만들어놔. 북한 자유화 이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땅에다 건설하는 공장 도로 주택지 이거는 힘들더라도 다 다시 해야 될 겁니다. 다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그 평양시도 지금 그 다 해놨다 해도 다 싹 허물고 다시 해야 돼.
이 대한민국 방식으로는 그거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그 건설하는 그 시스템 방식을 보면 완전 이해를 못해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 집 그 가서 사서 살려면 안 살걸? 못 살지. 그걸 어떻게 살아. 그 재작년인가 저 EU 쪽에 어떤 분이 평양에 들어갔다가 작년이지 들어갔다가 뭐 무슨 거리들 새로 진 거리들 그 다 사진 찍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그 저 먼 데서 보기에는 번쩍한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건 사람이 살 아파트가 못 되더래. 창문 이거 디테일이 엉망이라도 자유세계에서는 저렇게 집 지면 감옥에 몇 번도 갔다 왔다 할 정도로 지어놓은 것 같아. 그렇게 여명거리오 나발이오 그걸 그렇게 지났더랍니다. 여기 북한 자유화에서 북한이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든든히 하고 적극 도와줘서 아 북한도 빨리 서도록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